안녕하십니까. 브랜텔러포 백희성 강사입니다. 저는 일제강점기 시대를 전공한 일제강점기 분야의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에 있어서 약산 김원봉의 의열단 투쟁을 초점으로 하는 역사 드라마가 이몽이라고 해서 이효원, 유지태 이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드라마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 드라마의 인적 구성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원봉 선생도 중요하지만 김원봉 선생 부인이 정말 중요한 인물인데 그 부인은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박차정이라는 장군입니다. 제가 이 역사적 배경을 쭉 설명을 하고 또 역사적 배경에 있어 가지고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요거는 확실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1910년 박차정 장군이 동래에서 출생을 해서 44년에 34살의 나이로 중국 충칭에서 돌아가십니다. 중경 임시정부에서요. 의열단이라는 그 단체는요. 박차정 장군이 1931년부터 44년까지 이어 챙기지 않았으면은 김원봉 선생도 그렇지만 의열단도 존속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분은 1995년도에 대한민국의 훈장 서훈을 받으신 분이고 약산 김원봉 선생은 아직까지 서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북한의 검열상으로서 1952년도까지 활약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박차정 장군도 외당숙 어른이 북한의 초대 국가주석이었던 김두봉이죠. 바로 그 주시경 선생하고 이 쟁패를 놓고 싸웠던 한글학자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죠. 건국공로훈장을 왜 받았겠어요? 바로 조선 여군 군단장이었거든요. 조선 독립군 여군의 군단장이었습니다. 의열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1919년에 생겼습니다. 1919년 3월 1일 날 3.1 운동을 기폭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샹하이에 또 한성정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생겨난 거예요. 저게 독립을 했으니까 당연히 새로운 정부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나라의 건국은 1919년입니다. 아시겠죠? 1919년에 건국을 하자마자 이제 수많은 독립의 움직임이 빵 터져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독립운동, 무장독립운동 노선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임시정부의 외교 중립 노선하고는 좀 다른, 외교 독립 노선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뭐냐면 신채호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혁명선언 이래가지고 막 권총이 필요하다, 혁명의 대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극렬한 독립운동의 분파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심인물이 신채호 선생도 있지만 결국 행동에 옮긴 거는 약산 김원봉 선생이죠. 김원봉 선생이 1928년도에 대중노선을 기반으로 하는 이 변경을, 노선 변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황푸군관학교라고 하는 거를 1926년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광저우에 있던 학교인데 이 중국의 혁명정부가 광저우 남쪽에서 시작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남쪽에서 올라오는 거를 양자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은 아주 그 미개하고 졸렬한 군벌들이었거든요. 군벌들을 처부수기 위해서 장개석이 올라갑니다. 그거를 북벌이라고 하는데 그 북벌의 인재들을 군사적인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바로 황푸군관학교를 만들어서 장교와 하사관을 키운 겁니다. 뭐 지금은 이걸 부사관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장교와 부사관을 키웁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바꾸고 다시 조선민족 독립당으로까지 바꾸게 됩니다. 김구 선생은 이러한 의열투쟁에 상당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임시정부가 이때 창조파가 있고 개조파가 있었거든요. 새로운 정부를 창조하자.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아니다. 개조만 하면 된다. 이런 건데 김구 선생은 무조건 임시정부의 존속을 원했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무장 독립투쟁
좀 쉬운 말로 말하면 테러를 통한 독립운동이라는 것도 과감하게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봉창 열사라든지 윤봉길 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봉길 열사의 의거 이후에 지양제스 장계석 국민당 총통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100만 대군이 중국 군대가 이루어내지 못한 것을 한 개, 일개 작은 조선 청년이 이루어냈다라고 해서 극찬을 하면서 그때부터 조선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중국 국민당이 후원하게 되고 지원하게 됩니다. 이게 의열투쟁에서 바로 약산 김원봉과 박차정 여군 장군까지도 중경으로 따라 들어가서, 임시정부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경으로 따라 들어가서 중경에서 활약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죠. 박차정 장군은 평생을 일본군과의 호법전쟁에서 입은 그 총상 때문에 후유증으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국내에서도 활동을 하시는데 근우회라고 하는 곳에서 활동하시다가, 여성독립운동에서 활동하시다가 일본 놈들이 이 지지고 때리고 막 이렇게 고문을 하셔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여성의 그런 아주 중요한 부위에 병을 얻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크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뭐 일설에 따르면 김원봉 선생에게서 뭐 성병이 옮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다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너무나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그 비위생적인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차정 장군이 중경에서 그렇게 44년도에 돌아가시자 그 유해를 약산 김원봉 선생이 안고 있다가 자기 고향인 경상남도 밀양까지 와서 그 박차정 장군의 유해를 안치합니다. 여기 사진으로 제가 내놓겠습니다. 드라마 이몽, 토요일 날 제가 또 다른 드라마를 리뷰하는 녹두꽃과 같은 시간대에 방송됩니다. 이게 무슨 드라마 시청률 경쟁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여러분께 매주 한 번씩 이 드라마의 리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산 김원봉, 그의 무장 독립 노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에 무엇보다도 약산 김원봉이 중경의 조선의 소리라고 하는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방송하는, 그 정말 그게 유튜브 정신이죠. 아무도 안 받아주는데 자기가 국내에서 누구나 들어라 해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방송합니다. 여기 사진 하나 내놓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전 정신이고, 정말 일본의 제국주의를 이 작은 목소리 하나가 나비 효과가 돼서 깨부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독립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45년 이후 국내에 돌아와서의 그의 굴곡진 삶, 그리고 어떻게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는지, 그리고 최근의 서훈 논쟁까지 모든 역사적 배경, 의열투쟁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뜨거운 방송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큰 성원이 됩니다. 앞으로 쭉 이어나갈 드라마 리뷰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